자, 이것도 석회암질에 석회암에 지금 파묻혀서 죽은 공룡입니다. 정확하게 눈과 코와 입이 이목 구비가 정확하게 보이죠. 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물질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공룡이 애처롭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좀 순한 공룡 같아 보입니다. 네. 아유, 이쁘게 생겼네요. 아주 순한 초식 공룡 같아 보여요. 스캠질에 같이 파묻혀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같네요.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딱 들면서. 여기는 포항의 한 해변가입니다. 여기는 공룡 화석이 100만 평 이상 무덤이에요. 스캠지대의 해저청에서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잘 되고 또 압력에 의한 자연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인 다른 다양한 물질로 치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분수소 대표 박현춘이었습니다.